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들의 술안주, 어른들의 간식의 근본, 골뱅이 비빔국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편스토랑에 등장한 레시피로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요. 사용할 골뱅이는 오랜 전통의 유동 골뱅이입니다. 1인용 컴팩트한 사이즈의 95g으로 소분되어 있어 뚜껑만 닦아서 열어주면 탱글탱글 맛 좋은 골뱅이가 들어있습니다. 골뱅이 비빔면 우선 골뱅이를 먼저 깐 뒤에 국물과 살을 분리해주고 황태채 한 줌을 국물에 부들부들해지게 재워주십시오. 그 뒤 설탕, 식초, 까나리, 액젓, 고추장, 고춧가루 등등을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어주세요. 양념장은 미리 만들어서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골뱅이를 좀 더 탱글하고 시원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파, 양파, 오이, 청양고추를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면 삶을 물 준비해주시고 물 끓인 동안 썰어둔 야채들과 양념 잘 버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면은 기호에 맞게 준비해주셔도 되는데 소면이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메밀 소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삶은 뒤에 물기는 잘 깔끔하게 제거해주시고 접시에 이쁘게 담은 뒤 깨까지 이쁘게 뿌려주면 끝! 그렇게 비벼서 먹어보면 일단 새콤달콤한 양념맛이 더위에 시들시들한 입맛을 확 살려주고 술도 바로 생각나더라고요. 골뱅이도 굉장히 탱글탱글하니 맛있고 각종 야채들과의 조합도 너무 좋았습니다. 한끼 식사로도 좋고 퇴근하시고 간단하게 술 한잔 하시기도 좋은 메뉴인 것 같습니다. 골뱅이 비빔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활용도 가능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